디바이스가 있고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더라도 사실은 엔드투엔드가 완성이 되지 않죠. 엔드투엔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미 이제 대리 퀘스트 이전에 사실은 몇 개의 업체를 인수해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퀘스트가 합쳐지면서 사실은 작지 않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엔드 유저 컴퓨팅에서 그리고 서버로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확장해오고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신참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역들 면에서 볼 때나 혹은 그 퀄리티에 있어서나 사실은 그 오래 해온 소프트웨어 기업 못지않게 이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델은 소프트웨어 전략을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갈 거냐. 그 델의 전략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PC를 할 때부터 그랬고요. 그 IT 자체를 단순하게 하자. 복잡할 필요가 없는 IT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을 띔으로써 이것이 훨씬 관리의 어떤 복잡성을 낮게 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보안에도 취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델에서는 IT를 단순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단순해지고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IT가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커지게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관리 영역이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의 한 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정보 관리 영역, 인포메이션이죠.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서 적시에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영역을 두 번째 사업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모바일 업무 쪽인데요. 그 BYOD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해지는 디바이스를 수용하면서도 기업 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고객들은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업무를 하든지 간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 가지 좋은 기술 흐름들입니다만은 필수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세큐리티 이슈들을 네 번째 영역으로 저희는 보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어떤 부분들에 주력을 할 건가? 제일 첫 번째가 케이스를 론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준비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론칭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델 소프트웨어에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니고를 포함해서 또 시장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 보안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저희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모습,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과는 좀 달리 보안 영역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그리고 실제 고객들께 어떤 높은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러 영역들이 제가 이렇게 저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혹은 또 회사들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상태로 이 모든 게 이렇게 딱 잘 맞물려서 갈 수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가 하고 있던 퀘스트가 하고 있던 영역 또 소니고를 중심으로 한 보안 영역 또 케이스 데이터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정리되어서 고객들께 우리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세 번째 델의 소프트웨어 그룹 내부에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당연히 이제 벤더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가 따로따로 존재하던 이런 그 파트너 생태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구축해 나갈 것인가 인데요. 저희도 이제 중요한 숙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구축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 그 다음에 소니골 파트너, 또 데이터 프로텍션 파트너, 아직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남은 금년 한 해 동안 이 부분을 잘 셋업해서 사실은 이제 파트너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남양유업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저희 그런 말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이러진 않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제가 생태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벤더와 파트너 간의 어떤 그 상생 구조가 잘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델 소프트웨어로 출범하는 게 좋은 점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규모가 좀 커지면 사실은 그 생태계를 만들기가 좀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저희는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막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랑 일을 하시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더와 파트너 간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볼륨이 좀 커지게 되면 비슷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 고객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를 잘 구축하기도 좀 쉬워지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델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출범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 이게 저한테는 이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딱 어떻게 가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대리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지만 이 생태계들을 잘 구축해서 상생하는 모델을 잘 만들어냈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 한 400명 정도의 조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노트북이나 엔드 디바이스 경쟁자가 있죠. 글로벌리는 대리 사실은 그 부분은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삼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델의 비즈니스 주력이 서버 쪽이거든요. 근데 그게 델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규모가 노트북 같은 판매가 사실은 삼성이 있어서 적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기 어렵다는 면이 되겠지만 저희한테는 좀 기회가 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디바이스 기준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다 서버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델 코리아가 서버 쪽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또 잘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큰 기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델의 서버 쪽 비즈니스와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도 그걸 좀 보는 게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